그래서 그거 저도 어떤 친구한테 그거 하는 걸 보고 저도 아 세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아 그래서 옛날에 만약에 이런 게 일찍 나왔으면 나도 이렇게 사진 더 이상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토지의 등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토지의 등록을 보게 되면 일단 요약집 보시면 요약집 몇 페이지에 요약집을 보시면 자 요약집 그 9페이지 보시면 거기 1번 토지 등록 있죠? 그거 별표합니다. 그거 꼭 별표 두시고 거기 국토교토부 장관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국토교토부 장관이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몇 군데가 있냐 하게 되면 보통 한 6군데가 있다라고 보시고 기억을 해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 등장하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어디냐 하게 되면 일단 뭐예요? 모든 토지에란 단어가 나오면 모든 토지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뭐예요? 좌표를 조사 측량해서 공부에 등록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모든 토지에. 그 다음에 지적을 뭐 하는 사람? 지적을 재조사하는 사람. 하도 일본 놈들이 하도 옛날에 엉터리로 뭐예요? 측량을 해갖고. 자, 지금 공부상하고 뭐예요? 현재 사실관계가 불일치하니까. 불합치를 일치시키자. 그 지적 재조사를 하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가 뭐예요? 전산화된 지적 공부가, 멸실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뭐예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지적이 뭐예요? 정보관리 체계 있죠? 관리. 자, 지적 전단 관리 기구, 전단 관리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도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자, 지적 전산 자료 있죠? 이 전산 자료에 대해서 이용을 하려면 신청해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단위라면 전국 단위라면 누구한테 국장 시도지사 뭐예요 소관청한테 뭐 한다는 게 이거 신청을 한다 국장 시도지사 뭐예요 소관청이다 세 사람한테 신청한다 이제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적부 라고 이거 자 지적측량 지적측량 뭐예요 적부 재심사입니다 재심사 자 어디에서만 나와야지 이렇게 뭐예요 자, 이렇게 여섯 군데 나와야지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지. 아무 데나 나와서 뭐예요?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왜 승인은 누가? 승인은 누구만 승인하는 거 이거? 시 도지사 있죠? 시 도지사 또는 뭐예요? 또는 이 대 도시 있죠? 대도시장 그래서 어디 지적 측량 전까지는 측량 파트 전까지는 시도지사와 대도지사가 뭐예요? 승인이니까. 승인이나 이게 뭐예요? 이거? 반지 뭐라고? 반지 축척이 따랬죠? 이 반지 축척만, 이것만 뭐예요? 이것만 승인을 받는 것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거나 소관청이 승인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반지가 뭐라고? 반이, 이게 반출이고, 지적공부 반출이고. 지가 뭐라 했어요, 이거? 지번 변경. 지목 변경이 아니에요. 지번 변경이에요. 축척 변경이다. 자, 이건 좀 외워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박스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등이 있을 때라는 게 뭐냐면 자 말 그대로 뭐예요? 신규 등록하거나 토지를 분할해서 면적이 바뀌거나 등록이 전환되거나 지목을 변경해서 지목이 바뀌거나 이게 토지 생기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문장을 빨리 읽으려면 무슨 단어가 보이면 토지 이동이 생겼을 때 이동이 생기면 소유자가 뭐 하라는 얘기니까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관청이 받아요. 자 그럼 소관청이 받는데 뭐가 없으면 신청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뭐예요? 국가는 가만히 있지 않지. 왜? 아 눈에다가 집어넣고 신청도 안 하고 뭐예요? 세금을 뭐예요? 답으로 내면 안 되니까 아, 신청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밑에 토지 소유자 신청 등록에서 거기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는 토지동이 동그라미 토지동 단어가 있고 토지동 단어를 보게 되면 그 밑에 줄에 신청 동그라미 토지동 신청 누가 소관청이 받는다 토지동 신청 소관청 그다음에 밑에 있는 박스에 보게 되면 뭐가 없으면 신청이 없다 그랬죠 동그라미 치고 신청이 없으면 뭐라고 이거 직권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두 박스를 연결해 갖고 그 내용을 보려면 자 뭘 나중에는 뭘 확인하라는 게니까 토지동 단어가 보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고 신청 나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소관청 근데 뭐가 없으면 신청이 없으면 뭐라고 이거 직권이다 이렇게 빨리 보고 뭐예요 빨리 읽는 습관을 들이지 않죠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동그라미 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시고 자 필지는 뭐예요 법이 정한 등록단이죠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필지에 무슨 요건? 성립 요건 나오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중에 뭐예요? 토지동 공부할 때 합병에, 다음 시간에 합병에 제한상 할 때, 자, 반대를 생각하게 되면 지번 부여적이 같으니까 땅을 합병하면 하나야 되니까 반대해서 가면 지번 부여적이 다른 건 합병할 수 없다. 용도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입지는 양입지 딱 쳐다보니까 쳐다보니까 하나는 10회 때 또 하나는 20회 때 올해가 몇 회니까 30회잖아. 꼭 20년마다 나올 것 같죠?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혹시라도 이렇게 뭐예요. 그렇게 10년씩 이렇게 그 룰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고 갑니다. 이해는. 양입지란 말이 뭔가. 양입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입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일필지다. 왜? 양쪽으로 큰 곳에 들어가는 토지니까 일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필지를. 그러면 우리가 양입지의 기본 요건을 보게 되면 만약에 주된 용지, 목장 용지라고 하는 주된 토지가 있어요. 주된 토지. 이 목장 용지는 주된 토지에, 자, 그, 짐승들의 사료를 주려고 도로도 깔고 배설물 때문에 뭐예요? 국어도 있다니, 국어. 그러면 이 큰 목장 용지에 뭐예요? 목장 용지에 이 도로와 국어는, 자, 우리 뭐예요? 일필 일목, 하나의 땅에는 지목이 몇 개니까? 하나니까 어디에 포함시켜라는 게니까? 목장 용지로 포함시켜라. 그래서 이 하나의 땅은 대장에 등록할 때 필자 지목은 하나만 쓰라. 그래서 양입지는 뭐예요? 다른 말로 일필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어디에? 자, 이 종교용지 있죠? 속리산 법두사라고 하는 뭐예요? 이렇게 이 종교용지에 뭐예요? 중간에 쌍사다석 등이라는 사적지가 있으면 이건 뭐예요? 따로 사적지를 하지 말고 어디에 포함시키자는 거니까 종교용지에 포함시키자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뭐가 예컨대 뭐예요? 하천이 있어요. 하천. 하천이라는 주된 토지가 있고 하천가에 뭐가 있다는 게 이거 모래땅이 있다 치자는 게. 그러면 이 모래땅은 어디에 묻어가라는 게니까 하천에 묻어갖고 이거 하나의 토지로 본다. 만약에 이 땅이 하천이 아니라 바다라면 바다는 뭐가 아니니까 땅이 아니니까 이 모래땅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뭐예요? 자, 지목에서 외우는 게 황무자스가 어디 간다. 황무자스면 산에 가죠. 황무자 산에 가죠. 그 황무자 할 때 황이 뭐예요? 황무지. 뭐가? 그게 모래땅 이거야. 모래땅. 그러니까 모래땅은 이게 바다라면 임야, 이게 하천이면 뭐라고? 포함시켜서 뭐예요? 포함시켜서 뭐가 된다는 얘기고 일필지가 된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이 양입지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 일필지로 하지 말고 이필지로 하다는 얘기죠. 다른 토지로 보자는 얘기죠.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딱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뭐라고? 종된. 그다음에 뭐예요? 또 종된. 자, 종된. 자, 그러면 이 종된 토지 뭐예요? 종된 토지가 지목이 돼요. 지목이 돼. 자, 그럼 이 토지가 답이고, 자, 이 중간에 뭐예요? 집을 져갖고 이게 대단이죠. 그러면 대는 면적과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다른 토지야. 왜? 세금을 따로따로 걷어야지. 답은 답대로 걷고 대는 대대로고. 왜냐면 이거를 양입지를 한다면 누구나 여기 외곽에 저 농사짓는 분들은 다 어디에다가 자기 돈에다 집 져놓고 뭐예요? 뭐라고? 답이다 그러겠지.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이건 무조건 됩니다. 이거 필지를 다른 토지로 보자. 그럼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이 몇 프로를 이거 10%를 뭐 하는 거예요? 10%를 초과해 초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뭐 이상 이하를 보게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이게 이 기준이야. 이게 20살이라고 보죠. 20살 이 기준이라면 자 이렇게 이 시청각격이 필요하니까. 이게 이상이야. 이 상자잖아요. 한자로. 이상이죠? 그럼 스무 살 이상이면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 스무 살이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 그러면. 다시. 자, 이하야. 그 스무 살 이하야.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 스무 살이 들어가. 이상이야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자, 우리가 초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를 초과하는 거야. 스무 살을 초과했다 그러면 몇 살이에요? 21살. 이거, 이 벌레는 시체한테만 보인다는데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거. 자, 몇 살이라고? 21살부터야. 그럼 우리가 미만이라고 말하면 돼. 미만. 이 만자가 철만자야. 안 찼다는 얘기예요. 그 스무 살 미만이면 몇 살이라는 얘기니까? 19살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예요? 초과라고 하는 말은
10%를 초과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10% 초과 얘기니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게 전이고. 자, 이게 뭐라고? 이게 전이고 이게 답인데 답이 뭐예요? 면적이 1000제곱미터야. 근데 이 전은 뭐예요? 전은 101제곱미터라면 이게 100이라면 딱 100%예요, 이게. 10%죠? 그 10%면 양입지야. 포함시켜요. 근데 뭐라고? 100일 나와야지 이게 뭐가 된 거야, 이게. 초과다니까요. 이게는 양입지가 아니다니까요. 왜? 땅이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내라면 뭐라고? 이내라면 양입지지만 초과하면 뭐예요? 별짓다. 근데 종된 토지 면적이 얼마예요, 이거? 330제곱미터를 뭐하면? 초과하면 이게 100평을 넘어간다는 게 100평을. 그럼 만약에 뭐예요? 이게 케이스 면적으로 시험 문제 혹시 나오면 항상 뭐예요? 앞에 뭐예요? 자, 앞에 면적하고 자, 면적이 얼마인 과수원에 과선에 뭐예요? 면적이 얼마인 유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자 일단 뭐예요? 이 오른쪽부터 먼저 오른쪽부터 뭐예요? 먼저 이게 확인할 때 면적이 450이라 하게 되면 무조건 얼마를 넘어가니까 330을 초과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볼 것도 없어요. 이거 무조건 뭐라고 이거? 그냥 뭐예요? 이거는 다른 토지야. 근데 뭐 뭐라 돼 있으면 331로 나오면 이것도 다른 토지인데 330이라 나오면 이제 앞에 거 봐야 돼. 이게 뭔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게 지목이 대라면 무조건 다른 토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330 초과해도 다른 토지고, 10% 토니까 순서가 이거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고, 이게 세 번째 보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게, 3, 4만 10대. 자, 3, 4만 뭐라고? 10대 초과, 이렇게 해서, 10대 초과, 330 초과, 10% 초과, 지목이 대라면 이거 면적 상관없이 무조건 다른 토지다. 이해만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거기 자 10페이지 집원 나오고 집원이 중요한데 거기 집원의 구성은 자 본본 있고 부본 있죠? 본본과 부본이 있다. 본본만으로 집원 구성이 안 되니까 부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다. 그래서 본본만으로 구성하는 건 단식 집원. 본본의 부본을 거치는 건 뭐예요? 복시 집원이죠? 그래서 어디? 종천동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종천동에 자 숲별지 토지에 대해서 자, 특별토지에서 이런 식으로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집원이 부여됐다. 5란 토지를 입필지로 만약에 분할하는데, 이 본부만 돼 있죠? 여기 있는 6번까지 끌어쓰지도 못하고, 4번도 못 쓰고, 5번도 쓰면 안 되죠? 번호가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본본만으로 집원 구성이 안 되니까, 이 본본에 뭘 붙이게 됐다는 게 이거. 부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식 집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단식 집원은 뭐만으로? 본본만으로 집원을 구성한 게 단식 집원이고, 이 복식 집원은 뭐예요? 복식 집원은 본본에 뭘 붙이는 거 이거? 본본에 부본을 붙이는데, 1의 1, 1의 2 얘기죠? 그래서 이 연결은 뭐로 연결하고, 짝대기로 표시해서 연결하고, 읽기는 뭐로 읽는다는 게요. 연결은 뭐예요? 연결은 짝대기로 표시를 하고, 읽기는 뭐로 읽는다고 의로 읽는다. 이렇게 이해해두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중요한 게 거기 집원의 표기 쌍가루 3번 얘기죠? 그 쌍가루 3번 여기는 저 별표해주세요. 별표하시고 특히 이제 그 첫 번째 점이 중요한데 집원은 아랍에스자로 표기한다. 다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집원은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고 두 줄 있죠? 이 두 줄이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해요. 자주 등장하니까 그걸 잘 보라는 게 잘 내용을 잘 보라는 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 이렇게 집원은 뭐예요? 아라비아 뭐예요? 아라비아 숫자로 뭐 한다는 게 숫자로 표기를 한다. 표기한다. 그 다음에 임야대장 뭐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집원 숫자 앞에 뭐 붙인다는 게 이거 산자 붙인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 지문이 나왔어. 이 지문이 나왔죠? 그러면 이 지문이 나왔으면 뭐 이 지문이 딱 보이시면 딱 보면 딱 나온 이 붙임 보이시면 여기 또 이렇게 따옴표를 해놔갖고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럼 뭐부터 먼저 확인해야 돼? 이거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내 눈동자가 여기부터 가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맨 끝에부터 가는 거야. 뭐라고? 이 산자를 임자로 안 바꿔놨나? 여기 앞을 뒤로 안 바꿔놨나? 시험지 나온 것만 봐야 되지. 응? 그러니까 이게 산자인지 임자인지 앞인지 뒷자인지 그걸 확인하라는 게요. 왜? 절대 아무리 시험 문제가 아무리 저게 해도 이거는 고칠 수가 없지. 항상 고치는 것만 고쳐. 시험 문제를. 내용의 깊이를 요하는 게 아니라 뭘 고쳤는데 그걸 확인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여러분 중개사법이 뭐예요? 하도 뭐예요? 찌질하게 막 이렇게 그 말을 표현을 고쳐갖고 낸다 그래도 그게 훨씬 쉬운 공부하게 줘요. 왜냐면 그 정확한 표현을 이렇게 하나 딱 위에 올려놓고 이 정확한 표현을 어떤 식으로 뭘 고쳐놨나? 미술 뭐예요? 미술 또는 이걸 고쳐놨나? 할 수 있다는 해야 된다고 고쳐놨나? 그거를 정확히 따져보는 게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학원 가게 중개사법 9점 맞으라 하는 게 그거예요. 왜 다른 과목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니까. 똑같은 얘기 이것도 뭘 고쳤나 보라는 얘기. 설마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고친다고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이걸 뭐예요? 집어는 한자로 표기한다? 그렇게 고칠 것 같아요? 그렇게 고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지. 근데 그건 안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문장을 볼 때면 어디로 접근하자고? 앞인지 뒤인지. 여기 산인지 뭐예요? 임인지.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지. 혹시 뭐라고 나오면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집원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그건 틀린 말이야. 왜 아무리 쳐다봐도 뭐예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다가 산자 붙이진 않아. 만약에 지목이 대라 하더라도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했으면 산자 붙여야 되고 아무리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도 있어. 그러면 뭘 붙일 필요가 없어 이거. 산자 붙일 필요 없다 그 얘기 지금.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틀린 걸 뭘 고쳐놨나 그걸 뭐예요? 정확히 문제를 파악이 되면 그거부터 먼저 찾는 습관을 들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점은 당연히 뭐예요? 방금 설명한 것이고 자 동그라미로 표시 짝대기로 표시하고 뭘 읽는다고? 의로 읽는다. 그 다음에 집원은 본본말로 구성할 때는 단식 집원이고 본본에 부본을 붙이는 게 뭐라고? 복식 집원이다. 뭐 말로는 구성이 안 된다고? 부번 말로는 구성이 안 된다. 부전.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지번의 부여부조에서 그거 여러분 거기는 용어만 이해해주세요. 사양식은 우리나라는 뭐예요? 농촌이 제일 많죠? 그 사자가 뱀사자니까 뱀이 가는 모양대로 지번을 구성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근데 단지식은 다른 말로 뭐예요? 블록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지역인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개발사업 지역에서 자 이렇게 자 비싼 지역이니까 이 토지 배열이 뭐예요? 규칙적으로 이렇게 구획적인 사업을 마치면 자 이런 식으로 1단지, 2단지 뭐예요? 1블록, 2블록 이렇게 블록을 정해놓고 1번, 2번 본번을 부여하고 본번에 뭘 붙여가요 이거? 이 부번을 붙여간다 이게 뭐예요? 자 단지식이라고 표현하고 블록식이다. 사행식은 농촌, 단지식은 뭐예요? 도시다라고 이렇게 용어만 이해됩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에? 12페이지에 자, 기본을 뭐예요? 기본하는 토지의 위치 표시, 기본이 뭐예요? 기자가 일어날 기자예요. 번호를 어디로부터 이어가느냐? 우리나라는 뭐라고? 북서기본식이다. 우리나라 북서기본식이다. 밑에 또 반복되니까, 그 쌍가로분을 별표 놓고, 그걸 보지 않는 게, 그걸. 꼭 별표 놓고 보지 않는 게, 쌍가로분. 지번의 부여 기본은 측이죠? 작년에도 문제 나왔지만, 이 지번은 뭐예요? 소관청이, 동그라미 소관청이. 작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면 안 돼요. 소관청이. 왜? 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이런 일을 하지. 지번을 부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그 여섯 가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게 맞는지 보라는 게. 꼭 시험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꼭 나오니까. 그다음에 그 1번 별표 두시고 거기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기반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어디 이 북쪽 있죠? 이 북쪽. 그 다음에 뭐예요? 남쪽, 동쪽 뭐라고 서쪽 하게 되면 어디부터? 북서쪽에 있는 땅부터 번호를 쓰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 방향으로 끝나는 게 우리나라다. 남동에서 북서도 아니고 북동에서 남서도 아니고 항상 어디에서? 북서쪽부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 방향이다. 아니죠. 잘 보자는 게 2번 중요하다 했죠? 2, 3번 그게 중요하니까 자체 쌍가로 보니 그 중요하니까 그걸 잘 보자는 게 그러면 자, 그 내용은 어디에, 여기, 요 내용은 뒤에 이제 몇 페이지에, 자, 뒤에 부록 있죠? 부록. 부록을 보자니까, 부록. 부록을 어디 보시냐면, 부록에, 자, 80, 자, 뒤에. 절차 종료 부록, 부록이 뒤에, 대주권, 종조. 자, 130, 몇 페이지냐, 이게. 아, 여기 있다. 138페이지죠? 138페이지를 보세요. 138페이지 보시면 거기 지번부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박스로 네모나게 해놨죠? 네모나게 했으니까. 이제 요걸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종전에 막 칠판에다가 막 칠판에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죠? 옛날에? 그거 이제 지우세요.
그 필요 없으시니까 이거 보면 되니까 이거 찍어서 이제 그 CSS 이거 찍어놓고 확인해 보면 되니까. 자, 그러면 칠판에 제가 그릴 테니까 그거 보면서 보면서 자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네모나게 그려놓고 네모나게 박스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구분. 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원칙과 예외. 자, 이런 식으로 뭐라고? 원칙과 뭐라고? 원칙과 예외다. 원칙과 예외다. 원칙과 예외다. 자, 그러면 일단 네 가지는 안 오는데. 네 가지는 안 오는데. 자, 이게 너무 적구나. 자, 일단 뭐하고 뭐하고? 신규 등록. 자,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자, 그 다음에 토지 분할. 토지 합병. 자, 그 다음에 무슨 개발? 도시 개발 사업. 지역. 이 개발 사업 쪽에서 하는 측량 우리가 뭐라고? 다 지적 무슨 측량이라고? 확정 측량이라고 그랬죠? 지적 확정 측량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원칙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예컨대 충청남도 속원 초천군 장옥산이라는 이 시골 마을에 자 시골 마을에 뭐 했다는 얘기니까 자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하나 생겼다 치자니까 그러면 토지가 하나 생겼으면 이게 바로 뭐 하는 거 이거 신규 등록하는 거죠. 그럴 때는 뭐예요? 인접지가 99번이라면 이 99의 1로 하겠다. 그래서 항상 원칙이 뭐라고? 인접지 본번에 자 인접지 본번에 뭘 붙인다는 게 부번 붙인다. 자, 등록전환도 마찬가지다. 이 대상 토지가 임야입니다. 그 임야면 뭐예요? 임야 대장의 소유권자가 갑이고, 산 뭐라고? 산 백이라고 뭐예요? 토지가 하나 있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대장으로? 등록이 전환돼서 토지 대장으로 만들려면 새로이 대장을 새로 만드는 거죠? 새로 만드니까 옛날 번호 없애고, 없애는 게 결번이죠? 뭐라고 이거? 991로 하라.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이 신규 등록과 등록전환의 공통점은 뭘 새로 만든다는 거니까 대장을 새로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지번 부여 방법이 같다. 그러면 예외가 뭐냐면 그냥 그 옥산이라는 지번 부여지역에 그냥 인접지 본번이 아니라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는 게 최종 지번에 그냥 그 지번 부여지역에 인접해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 그게 뭐예요? 인자고. 자 섬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뭐예요? 떨. 자, 그 다음에 필지가 뭐예요? 한 200개 돼서 여러 개다. 아니, 여러 개. 그래서 뭐라고? 인떨려, 인떨려 하자죠.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칭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이렇게 떨어갖고, 이렇게 저 뒤에서 이렇게 떨어보자니까 떨어갖고, 내가 깜짝, 방금 깜짝 놀랐어요. 그 젊은 친구도 막 그냥 뭐 이렇게 고개 돌리고 하는 거 보고, 지금 몸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몸이 굳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 집에서 혼자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남들은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고, 집에서는 막, 백조가 물 밑에서 막 이러듯이 지금 혼자서 지금 집에서, 공부,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몸이 찌부둥하고 저게 해갖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 올해 꼭 합격해갖고, 너희 참된 모습을 좀 보여줘. 자, 그게 인떨려 아니게 인떨려.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든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필지가 여러 개다, 여러 개.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기가 적당하지 않지. 왜 이 마지막 본번이 몇 번인데? 아, 393번인데? 그럼 394번을 해야지. 여기다가 393에 1로 붙일 수는 없다는 게요. 마지막 최종 본번이니까. 그럼 뭐예요? 최종 본번에 순번으로 뭐라고 순번으로 뭐로 하라는 게니까. 다음 뭐로 하라고? 다음 본번으로 해서 지번을 뭐예요? 부여해달라. 이게 예외다 이게요. 자 그러면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토지를 뭐하게 되면 토지를 나누게 되면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1필지를 뭐예요? 지번이 100이었는데 분할했다 하나는 뭐예요? 101이 되고 또 3필지를 분할하면 자 1필지는 분할전 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 본본의 부분이 1이었으니까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이 뭐예요? 102이고 103입니다. 그 100의 1이라는 토지를 또 4필지로 만약에 분할하면 자 1필지는 뭘 쓰고 1필지는 뭐예요? 분할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1필지는 이렇게 뭐예요? 분할전
자, 지번을 그대로 쓰고 100의 1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토지는 뭐예요? 나머지 토지는 본번에 왜 이 본번이라는 것을 뭐예요? 부번 말로 지번 구성이 안 되니까 본번이란 말이 쓰고 최종 부번에 본번에 뭐예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뭐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음 부번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음 부번. 그러면 자, 본번이 100이고 본번의 최종 부번이 103이니까 다음 부번이 뭐예요? 104. 100의 뭐예요? 5. 100의 뭐라고? 6으로 하겠다. 그럼 예외가 뭐냐면 주거 사무실도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건축물이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면 자, 이 100의 2라고 하는 이 토지에 이 건물이 있다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소관청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뭐 이 건물 있는 필지에 100의 1을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여기다 주면 이 뭐예요? 건축물 대장에 뭐예요? 대지 지번을 바꿔야 되죠? 귀찮지. 얼마나 귀찮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뭐가 있는 건물이 있는 필지에 이렇게 건물이 뭐라고? 건물이 있는 필지에 건물이 있는 토지 필지에 무엇을 분할전 지번을 예, 분할전 뭐예요? 지번을 뭐하라는 얘기니까 아 우선적으로 당연히 뭐예요? 우선적으로 부여를 하라 하는 게 우선적 부여다 아니게요. 분할이 있는 필지에.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뭐하게 되면 합하면 땅을 합하면 우리가 뭐예요? 땅을 합하면 이런 식으로 합한 땅이 이 합한 땅이 뭐예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본본으로만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 본본도 있고 자 단식지번 있죠? 복식지번과 단식지번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자 이래서 예컨대 99의 1 자 88의 1 자 39번 뭐예요? 57번 이렇게 된 경우도 있다는 게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겠다는 게 뭐라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필지가 55의 1, 55의 2, 55의 3, 55의 4 이런 식으로 본본만 된 데도 있고 본본의 부분이 된 것도 있고 자 단식지번과 복식지번을 짬뽕된 경우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다니 그럼 하나를 합하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합해놓고 보면 또 뭐예요? 그 합해놓고 세면 그 소유권자가 돌아가시고 상속이 이루어지고 하게 되면 또 분할될 수 있으니까 일의 편의를 위해서 무엇으로 이렇게 가장 빠른 뭐예요? 합병은 선순위 항상 뭐라고 이거 선순위 뭐예요? 선순위 무엇으로 지번으로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원칙이다. 선순위 지번 마찬가지 여기도 뭐라고 그 부번이 붙인 것보다는 뭐예요? 본번 중에서 빠른 게 낫겠죠? 이게 몇 번이라는 게 39번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보실 때 이게 본번이 아니냐 이게 본번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아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본번으로 하겠지 그죠? 근데 이건 경우는 어떻게 해, 이거? 이렇게 된 경우도 있죠. 경우수가 틀리니까. 이때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질빠른 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거? 55의 1이지. 이건 본번이 아니지.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선순위 뭐예요? 지번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와서 바꿀 것은 뭐만 바꾸는 거예요? 선자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후자로 바꾸는 거지. 이거를 본번으로 바꾸고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시험 문제는 없으니까. 항상 뭐라고? 합병은 뭐 한다고? 선순위 지번이다. 선순위. 선순위다. 그러니까 항상 제일 빠른 번호를 하라. 제일 빠른 번호.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건축물이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 건축물이. 그럼 만약에 뭐예요? 건축물이 여기 있다,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니, 여기 88에 이래. 그럼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 분할과 차이점은 뭐냐면, 분할은 딱 분할할 때 건물 있는 쪽에 주는 거예요. 깨끗해요. 근데 이게 합병은 뭐냐면, 국가는 법에서 뭘 정해놓고, 가장 빠른 본분 중에서 뭐예요? 자, 선순위 지분. 가장 빠른 본분 중에 이거를 정해놨는데, 건물이 여기 있죠? 건물이 여기 있으면 누가? 이 토지 소유자가 39번에 있으면 건물은 여기 있으니까 이 건물 등기부상에 이 대지 지번에 뭐예요? 변경 등기를 누가 해줘야 되고 소유권자가 해야 돼요. 귀찮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법에서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을 정했으니까 네가 뭐예요? 네가 882를 요구하면 할 수 없이 뭐예요? 받아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왜예요? 그래서 건물이 존재한다면 항상 무슨 말을 찾고 신청이란 말이 있는가 꼭 찾아보고 신청을 하면 자 신청이 있으면 뭐예요? 건물이 뭐라고?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자 우선적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선적으로 부여를 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럼 만약에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 게 도시개발사업 자 충청남도 연기군에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지금 뭐예요? 자 이게 세종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연기군도 다 들어간 거 아니죠? 연기군도 연기군에서 아 그렇지 여기 여러분이 여기 원래 고향이 여기가
연기군 중에 쓰든지 뭐예요. 그, 자, 포함된 땅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여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종촌이도 있고, 어진이도 있고, 그러듯이, 자, 이거 뭐예요. 옥산리, 월포리 뭐예요. 신성리,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별곡리, 죽곡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예요. 그, 니에, 군에 있는 니 중에서 뭐예요. 이만큼을 개발 사업을 이제 포함시키는데, 이 중에서도 뭐예요. 이렇게, 요만큼은 뭐 하겠다는 게 이거.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게. 그러면, 여기는 월, 여기는 뭐예요? 옥산이고, 여기는 월포리인데, 어? 옥산이에 집원이 백인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곡리에 백인 토지가 있고, 월포리도 집원이 같은 백인 토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하고 바깥하고 뭐예요? 이게, 이, 같은 본분 있죠? 이거 빼라는 게, 나중에 겹칠지, 아, 나중에 겹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경계에 걸쳐있는 거 다 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토지 중에 100의 1번, 100의 2번, 이런 식으로 부번이 붙은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뭐만으로, 본본만으로 집원을 구성하라. 본본만으로. 그죠? 근데, 자,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이 땅을 이제 뭐예요? 구획정리 사업을 해갖고, 이렇게 뭐예요?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바둑판 모양으로 정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바둑판 모양으로 정리를 하면, 정리했죠? 어, 정리하면, 이 본본을 추린 걸 가지고 이제 이걸 갖고 여기다 집원을 부여하려고 했더니, 이게 필지가 더 많아, 추가. 집원 구성이 안 되죠? 그 예외가 두 가지다. 이 예외가 두 가지가. 하나는 뭐라고? 단지식이에요. 이 단지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블록식이라고 한다. 블록식. 블록식이라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최종 본본에 다음 본본이에요. 다음 본본. 다음 본본. 그 블록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예요? 1블록, 2블록, 3블록, 3단지 정해놓죠? 그래서 본본을 부여해주고 본본에 뭘 붙여가는 거예요? 이게 단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 지금 어디에, 여기 지금 뭐예요? 이 죽소리 있죠? 죽소리 여기 지역에, 자, 개발사업 지역에 최종 본본에 수가 부족하니까, 다음 본본이 뭐예요? 이게 만약에 900이라면, 901, 900 있죠? 다음 본본을 집어넣고 구성하다. 예배가 두 갑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준용하는 걸, 이게 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민법에는 여러 번 나오겠지만, 이 준용은 이 공식법을 통틀어서 여기만 나와. 아, 집원. 다른 데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준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뭘 생각하면 되니까. 아,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하는 거 그거구나. 집원에 관한 얘기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딱 그 준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뭐라고? 사업 완료 전에, 자, 이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 뭐예요? 집원 부여를 신청하면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축적 변경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는, 자, 지번 변경이 있고, 이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뭐예요? 이 지번을 부여하는데 이게 분할되고 합병되고 하다 보면, 이동에 따라서, 자, 이렇게 지번이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합병하면, 다섯 개가 합병하면 1번, 1번 다음에 2, 3, 4, 5번은 결번 생기니까, 6번하고 그래서 이걸 지번을 새로 정하는 게 지번 변경이에요. 꼭 지번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의 승인 필요하다. 왜 그랬죠? 반지 축척? 이 반지 축척할 때 지가 이거니까. 반지 축척. 반이 뭐예요? 반출 얘기니까.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지번 변경하죠? 왜?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지번부여 지역은 동리적이니까. 종촌동을, 종촌동을 뭐예요? 종촌도 인구가 팽창한다고 반으로 잘라고. 이쪽은 종촌동이고, 이건 촌동동이라고 동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옛날에 있는 집원 뭐예요? 없애고 다른 새로 집원해야 되겠죠? 왜?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구역에서 집원 변경하려면.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시험 보려면, 이거 뭐예요? 외우는 게 굉장히 빨라요. 시험 보는 게. 외워줘야 돼. 그러니까, 이 집원이라고 하는, 간해공원을 하는 집원이라는 사장님은, 장애우 등신 뭐라고 이 등신 임무부께서, 왜요? 이 떨려서 일을 잘 못하니까, 인떨려 하니까, 최본본으로 쓰고, 그 다음에,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분전지는, 나부부 뭐예요? 나부부 뭐라고? 건전지고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그죠? 자 그 다음에 합선지 합선 됐죠? 전기 합선 되면 못 쓰니까 합선지는 뭐예요? 새로운 거 써야 되겠죠? 신건지 그래서 어느 날 보게 되면 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뭐예요? 그 어디에 방마다 시계가 다 틀리고 저 음적실 쪽에도 시계가 막 다 시간이 5분씩 10분 틀린 경우 있죠? 그래서 이제 일조그만 마트 가서 하려면 건전지 값이 좀 비싸갖고, 어디 가서 이마트 가면 뭐예요? 한 번에 무슨 묶어놓고 1 플러스 1 뭐 그래갖고 뭐 한 80개씩. 싸긴 싼데,
그거 사다 놓고 보관할 때도, 아이고, 그, 저 사람이 애매모호해, 애매모호. 그래서 그 생각하시고, 안 해오지면 꼭 뭐예요, 그 스티커라든가 건전지 꼭, 폐건전지 꼭 하나 필통에도 갖고 다니면서 볼 때마다 외우자니까.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합선지는 뭐라고, 신건지 그렇게 외우라니까, 그거. 그 다음에, 자, 누구는 도사 있죠, 도사. 도사 본본인은 본본단을 이끌고, 본본단을 이끌고. 요즘 그래서 뭐, 인터넷상에 그, 이 김원봉 씨, 저 의열단 있잖아. 김원봉, 의열단. 김원봉이라고 한일운동 하신 분이 있잖아. 그,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한일운동 할 때 의열단을 이끌었다, 의열단을. 그러듯이, 누가 이 도사, 의사가 아니라 도사 본본이가 무슨 단을 이끌고, 본본단을 이끌고, 구제역이 발생한 데 가서 뭐 했다는 게니까. 도축지 행정을 살처분 해야지. 구제역이 발생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 도축지 행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자는 게 뭐라고? 의사가 아닌 누가 도사 본본이가 그 김효열 씨가 뭐예요? 김원봉 씨가 본본단을 이끌고, 아, 저기, 의열단을 이끌고 항일운동 했듯이 도사 본본이가 뭐예요? 본본단을 이끌고 무슨 행정을 했다? 도축지 행정을 했다. 구제역이 발생한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꼭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거 외우라는 얘기, 이제 꼭 외워줘야 된다는 점.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서 왜 외워야 되는지 한번 해보자. 자, 141쪽에, 문제지 141쪽입니다. 그 141쪽의 문제를 보면, 일단 1번 문제 보면 별표 두시고, 1번 별표합니다. 별표 두시고, 이 박스를 딱 쳐다보니까, 누구누구는, 뭐는 뭐예요? 뭐뭐에 대해서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 거 당황하지 말고, 밑에 지문을 보라는 얘기, 밑에 지문이 1, 2, 3, 4, 5번데, 자, 눈에 들어온 단어가 뭐예요, 이거?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죠? 모든 토지? 그러면 자, 10번 보세요. 이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왼쪽에 누가 나와야 돼요? 국장이 나와야 돼. 그럼 이 지문 다섯 개 중에 모든 토지 옆에 왼쪽에 국장이 나오는 게 몇 번이야? 뭐, 4번에? 5번이죠, 5번. 그래, 5번이 답이야. 자, 잠 깨시고, 지금 그님이 오실 시간이 됐어, 지금. 저, 이제 졸리고, 몇 번이 답이라고? 5번이야.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아야지 푸는 건 아니라는 게, 이렇게 외우라는 게, 외우게 되면, 당연히 모든 토지 나오면, 어디 대한민국에서 이 지적을 공부하는데, 대통령은 이 책이 안 나와. 대통령은 항상 뭐예요? 이 책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장이래니까. 국장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토지 나오면 왼쪽에 누가 나와야 돼, 이거? 아, 모든 토지 나오면 국장 나와야지. 그게 답이야, 그랬어.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세 번째 줄에, 자, 이럴 때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면적 경계 좌표는, 이게 티켓이 토지 등이 있을 때는, 왜? 아, 소유자가 신청을 받는 사람이 소관청이니까 신청한다면 토지 등이 있을 때 신청하겠지. 토지 등 신청하니까 답이 5번이라는 게.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거기 3번에 1페이지 성립권은, 자, 참고로 봅니다. 그래서 지번 보여지기 통일하고, 지목 축척 지반 연소, 자,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동의할 필요 없어요. 답을 한번 자, 참고로 보자. 그 다음에 143페이지 5번 양입지역이 나오죠? 그 양입지역이 나오면 맨 처음에 오른쪽부터 보자. 오른쪽부터 보게 되면 오른쪽에 뭐가 거기 3번에 주거용 건축물, 5번에 택지조성공사가 중공됐으니까 대죠? 대라면 면적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예요? 그 2필지니까 양입지가 안 돼. 빼라는 게. 왜 양입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1필지 그 얘기니까. 그럼 당연히 뭐예요? 그 3번과 5번을 빼고, 그 다음에 뭐예요? 1번은 331이니까 330을 초과했죠? 그것도 빼라는 게 양입지가 안 돼. 다른 토지지.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2번과 4번이 이제 2번은 301이고 4번은 320이니까 330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앞을 보자는 게 앞에.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3000에 301이니까 이건 뭐예요? 10%가 초과됐으니까 이것도 빼야 된다는 게. 이것도 양지가 안 되고. 답이 몇 번이라고? 4번이다. 왜? 3600에 320이면 10%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양입지에 한 필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원지는 공원 속에 들어가서 그 지목은 뭐예요? 대장에 한 필지로 뭐만 쓰라고? 공원만 써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있어요. 자, 144쪽에 7번을 별표해 주시고, 144쪽에 7번을 별표해 주세요. 아, 7번을 별표하고 지번 부여가는 게서 틀린 걸 했죠? 그래요. 그래서 1번은 뭐예요? 앞부터 보지 말고, 뭐부터 뭐라고, 두 번째 줄 뭐라고,
산자가 붙어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앞자다. 어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확인해 보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뭐예요? 자, 본본과 부본 얘기니까 짝대기 표시하고, 뭐를 읽는다는 얘기니까. 의의로 뭐라고 의의를 읽는다. 맞는 얘기다. 근데 이제 신기등록은 등신 뭐라고? 등신 인본부인데, 자, 인본부인데, 거기 뭐라 쓰 있어요? 그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의 지역 안에 인접지가 아니라, 뭐가 또 들어왔어요, 이거? 최종 지번에 인접했다 그랬죠? 그냥 그 지번부의 지역 안에 인접지가 아니라 뭐라고? 최종 지번이니까, 이게 인떨려다, 인떨려. 인떨려 하게 되면, 최본, 다음 부분, 최본본이죠?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인데, 뭐가 단어, 무슨 단어가 눈에 거슬려, 지금? 부본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되지, 거기. 최본본이다. 부본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자, 등신 인본부가 인떨려 최본본이지, 부본이란 말이 들어서 일단 좀. 근데 합병원 제보가 나왔어요. 건축물 나왔죠? 건축물 나왔으면, 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그 신청이란 단어 동그라미 치고. 자, 하여튼 합병원 항상 뭐라고? 건축물이란 단어가 보이면 뭘 찾으라고? 신청이란 단어를 찾아갖고, 그 신청이란 단어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자, 두 번째 줄에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뭐예요? 신청할 때는 그 지번, 그가 바로 뭐예요?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이죠?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우선적으로 구한다. 맞다. 자, 그럼 5번은 뭐예요? 5번은, 자, 맨 끝에 준용이란 말이 보이고, 이 축적 변경 시행 지역 안에 필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는 뭐에 따르라고? 도시개발 사업 등의 완료됨에 따라 지저확정 측량을 실시한 이게 나오죠? 그래요. 지저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번부의 방법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준용한다. 네, 준용한다. 자, 145페이지 9번도 꼭 펼쳐주시고, 틀린 거 했어, 9번도. 자, 그래서 공식 외우라고.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 등신, 신규 등록과 등록자는 같은데,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 동그라미 여러 필지, 인떨려죠, 그것도? 인떨려니까, 최본, 다음 뭐라고? 본본이다.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 최본, 다음 본본이다. 순본, 순차적으로 다음 본본, 최본본. 자, 분할의 경우는 뭐예요?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인데, 건물 있죠? 그래요. 주거 사업에서 건축물이 있다 하게 되면, 자, 당연히 뭐예요? 분전지. 나부부 건전지. 건물 있으면 뭐예요? 분할전 지분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그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전 지분. 건전지. 자. 그 다음. 그 3번은 뭐예요? 3번은 아까 어디서 봤지만, 거기 7번 문제에서 봤지만, 그 7번 문제 5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하니까,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9번에 3번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분을 부여할 때는, 그 인접지 부분에 부분 붙이는 게 아니야. 본본을 하든가, 아니 뭐예요? 자, 단지식으로 하든가, 블록식 하든가, 뭐예요?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이지. 자, 인접지 부분에 부분 붙이는 건 뭐예요? 등록 전환과, 당연히 뭐라고? 신규 등록 두 가지 뿐이 없어요. 자, 틀린 얘기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의 신규 등록, 자, 어디에? 그 지번부의 저기에 그냥 인접지가 아니라 최종 지번, 아까 봤죠? 최종 지번에 인접했으니까, 최본 다음 부분이고. 아까 어디서는, 거기 뭐예요? 7번 문제, 그 3번은 9번 때문에 틀린 거죠? 자, 그게 그 7번 문제 3번의 해설이 9번 문제 4번의 해설이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 다음, 거기 5번도 마찬가지죠? 맨 끝에 준용이란 나오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는 뭐예요? 도축지 행정이니까. 도축지 행정,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한다. 넘기세요. 자, 3번이 틀린 상이다. 그 다음에, 자, 그 10번 문제 보시면, 146페이지, 10번 문제 보시면, 일단 거기 1번 보시면, 자, 뭐가 산자 나오고, 그 다음에 앞이라 그랬죠? 맞다. 산자 앞이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북서에서 남동 맞다. 3번은 뭐예요? 짝대기로 표시한다. 맞고, 자, 4번이 틀렸죠? 왜? 4번 딱 봤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지적소관청이죠? 그 문제가 이게 작년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꼭 매년 한두 문제 꼭 나오니까 뭘 외우라고 다 칠판 보세요. 이거 외워야 된다니까. 이거 외우라는 얘기예요. 이거 외워야지만이 꼭 뭐예요. 그 실수 없이 문제를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직원을 부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섯 가지. 오늘 유난히 왜 이렇게. 세종시가 이게 산림이 우거지고 환경의 도시 이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날파리도 있고 나방도 있고 막 그렇게 맞구나. 근데 왜 그 나한테만 모이려고 막 그 불빛이 다 이쪽으로 비쳐서 그런가? 하여튼 저 나한테만 모여도 좋으니까 여러분한테 피해를 받지 않고 설마 아니 나방 때문에 공부 못했다고 그럴 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하여튼. 자, 하여튼 그래서 여기 국장이 틀렸다는 게 누가 한다고? 자, 소관청이 부여한다. 그 다음에 분할의 경우 분할은 일필지는 분할전 지번 분전지. 나머지는 뭐예요? 본본의 부본 다음 부분 있죠? 나부부. 나머지는 뭐예요? 본본의 부본 부분 나부부다. 어? 자, 11번을 별표합니다. 자, 11번 별표 두시고 잘 보자는 게. 자, 거기 보세요. 자, 산자에 임자에. 임자가 잘못됐죠? 어, 그래요. 그래서 옳은 것 하니까 이, 그 1번은 뭐예요? 산자가 아니라 뭐라고? 임자가 아니라 뭐예요? 산자다 아니게요. 근데 앞은 맞죠? 근데 그게 뒤로 나오면 틀리니까 그걸 그런 거 보라는 게. 어, 뒤가 아니라 뭐예요? 앞이고. 자,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렸어요? 어, 남동에서 북서가 아니라 뭐예요? 북서에서 남동입니다. 자, 그럼 3번을 보시면, 자, 합병의 경우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나오죠? 선순위 지번을 하되 그 본본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뭐예요? 본본 중에 최종순위 지번은 최종순위, 그 선순위가 위에 있으니까 최종순위는, 최종은 앞이란 얘기, 뒤란 얘기예요. 뒤죠. 최종은 뒤죠. 그러니까 틀렸지. 항상 뭐라고? 선순위라니까. 어, 그래서 후라고 고치지 않으면 뭐라고 친다고? 최종이라고 고치면 틀린 말이다. 근데 최종이란 말을 보고 그게 그 앞인지 뒤인지 구분이 맨날 순간적으로 안 가면 그 큰일 난다. 어? 항상 뭐라고? 선순이다. 어, 뒤도 아니고 뭐예요? 최종도 아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은 뭐라고? 분할의 경우는 분할 필지마다 새로운 본본을 부여한다? 말도 안 되지. 왜? 분할은 일필지를 뭐예요? 분할 전지문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부본의 부본이지. 새로운 본본을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5번이 맞다. 왜? 1번부터 4번까지 쓰였으니까. 결번이 생겼죠? 어, 결번이 생겼으면 어디에다가? 지번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에 영구히 보존한다. 그게 맞는 말이다. 자, 그 다음에 147페이지 12번 문제는, 자, 이렇게 뭐예요? 합병전 지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죠? 어, 필지가 다섯 개인데, 그 중에서 제일 빠른 게 몇 번이에요, 이거? 38번 얘기죠? 어, 그래요. 38번. 본본 중에서 가장 빠른 게 38이니까 그게 답이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15번 문제는, 예, 재작년에 나왔는데 뭐예요? 자,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왔어요? 준용이란 단어가 나왔죠? 뭐가 나왔다고? 준용한다고 나왔죠? 준용한다. 준용한다고 하는 건 못 분역달 했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하는 거 그거 하나뿐이 아니라 했잖아. 자, 7번 보세요. 그 준용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것만 나오는 거 이거야. 왜? 그 이 지적법에서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뭘 외우자고? 도축지 행정이에요. 도축지 행정.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뭐라고? 거기 28이니까 재작년이죠? 그 준용하는 걸 모두 고르라 하게 되면 앞자만 보세요. 앞자만 뭐라고? 도축지, 지, 기억지, 행정, 니은, 지 행정, 축, 도축지, 지, 조축, 축. 그러니까 도축지 행정이니까 기억년 디귿이죠? 그 도축지 행정인데 등자는 안 들어가죠? 가짜도 안 들어가죠? 뭐 뿐이 안 들어간다고? 도축지 행정이니까 등자, 여기 등자 없잖아. 바짜, 바짜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답이라는 얘기니까. 그, 일,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죠? 뭐만 빠진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 사업, 그거만 빠진 건데, 지금. 어? 자,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려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뭐 하자는 얘기니까. 그냥 외우는 거예요. 무슨 행정이라고? 도축지 행정. 도축지 행정이, 그러니까 연상을 그렇게 해라 했죠? 거기 어느 동네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그, 이 도사, 의사가 아닌 도사 누가 본본이가 무슨 단어 이끌고 본본 단어 이끌고 무슨 행정을 했다고 살처분하는 도축지 행정을 했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고 무슨 단어가 보이면 뭘 준용했다 준용하는 거 나오게 되면 뭐라고 이게 도축지 행정이다. 어?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별표해 주시고 자 16번 별표해 주시고 뭐에 관한 얘기 지금 네,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그랬는데 1번에 뭐라고 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 승인 받죠? 자,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 승인 줄쳐놓으시고, 아,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 승인이 나왔는데, 앞에가 뭐가 나왔으니까, 지번 변경이 나왔으니까, 맞는 얘기다, 이게. 그 2번은 신규 등록은, 그 지번 부여지역에 뭐예요? 그 지번 인접 토지 본본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 맞죠? 자, 근데 3번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자, 1표지는 분할 전 지번. 나머지는 뭐예요? 자, 본본에, 그 본본에 나부부죠, 나부부. 나부부 나와야 되는데 부본에 부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이거 없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나면 항상 뭐라고 나부부야 나부부 부본에 부본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게 틀린 말이다 이해하시죠? 어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왜 외우라고 하게 되면 자 7번 보세요. 나머지란 단어가 나오면
나 부부니까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부본과 부본이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전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걸 좀 외워두면 그 안에 그 외워져요. 왜 그 한번 그 그냥 은이 한번 저 졸릴 때 앉아갖고 건전지를 하나 갖다 놓고 계속 쳐다보고 계속 건전지 볼 때마다 뭐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분전지는 나 이렇게 외워보라는 게 그게 안 외워지나 외워지지 외우고 나서 써먹어보자는 게 여기 틀렸다니까. 그다음에 등록자라는 뭐예요? 등신인본부 대상 토지가 여러 표지가 예배죠? 여러 표지 예배니까 최본 다음 본본이에요.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 최본본 맞고 합병은 뭐가 보이고 건물이 보이고 건물이 보이면 뭐예요? 신청을 받아 신청을 할 때 그 집은 건물 유치한 집원을 부여한다. 그 맞는 얘기다. 뭐만 틀렸다고? 3번만 틀렸다. 이게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이게 나오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뻔히 알면서 안 해온다는 건 뭐예요? 안 해온다는 건 그래서 뭐예요? 본인이 뭐예요? 본인이 대단한 다른 각오가 있으니까 안 해오는 거지. 절대 뭐 일반적으로 외울 것이다. 넘기세요. 아, 이제 지목이네. 지목은 좀 쉬었다 했어.